광주 송정역 일대가 정부의 투자 선도지구 예비 타당성을 통과해 오는 2020년부터 대대적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. 교통 중심지로서의 기능과 함께 청년 창업과 소상공인 지원 시설이 들어서는 등 호남 관문에 걸맞게 개발이 추진됩니다.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 KTX 운행과 함께 호남의 교통 중심지로 떠오른 광주 송정역. 하지만 역 뒤편은 노는 땅으로 방치되고 역 앞쪽은 난개발이 이루어져 재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. 2020년 체계적인 정비가 착수되면서 광주 송정역 주변이 확 바뀔 전망입니다. 광주시와 LH가 공동으로 7천억 원을 투자해 64만 제곱미터를 상업과 융복합지구로 개발합니다.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투자 선도지구 예비 타당성 심사를 통과해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. 발전 잠재력이 큰 데다 개발사업비 지원 등 정부의 인센티브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광주시는 호남의 관문으로서 고유한 특색을 가질 수 있도록 광주다운 콘텐츠를 보강할 계획입니다. 빅그린 산단까지 또 연계가 된다면 상당한 어떤 시너지가 나는 어떤 투자 선도지구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역 앞쪽엔 청년 창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생 플랫폼을 조성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공공 안심상가를 도입합니다. 정부의 투자 선도지구 공모에서 KTX 역사와 관련된 지구 선정은 광주 송정역이 처음입니다. KBC 정정입니다.